안녕, 외계인 할머입니다. 자, 또 할게. 오늘도 듀얼 셧다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팀이 되세요. 자, 근데 오늘 어제랑 또 틀리지? 캐릭터도 바뀌었다. 근데 요거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 연습게임 나랑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비밀은 나중에 알려줄게. 형이 옛날에 날렸거든, 옛날에. 자, 봐봐. 각도 정확하지? 아, 궁금하지? 똥포 관련 있어. 뭐, 포랑 관련 있어. 우와, 일단은. 자. 자, 저, 어, 너무 여유로 부려. 오, 저, 오. 막, 파란색 불꽃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 어, 좋아. 어, 벌써 끝났네? 괜찮아. 뒤에 어마어마한 게 애들을 기다리고 있다. 3일 했어, 진짜로. 연습 안 했다. 녹음하기 위해서만 내 게임에 접속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제 다음 판으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되는 줄 알고 지금 클릭하고 있는 거구나. 미안해. 형은 저거 되는 줄 알았어. 저 클릭하면, 아, 근데 아닌 거였어. 아, 나 미안하여. 자, 두 번째 판. 합바 동전 갑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 롤! 근데 중요한 거는 얘 다 저거 던질 때 두 팔을 벌리고 다음에 알랄랄랄랄랄랄 사오정처럼 던져 막. 어, 나 이거 보고 처음에 엄청 웃었다니까. 저 만세하고 부르고 던지는 거잖아 지금. 어, 진짜 웃기지 않냐 저거? 자, 오, 이게 그리고 그렇지. 이게 주변에 그 폭발 그 파장이 있어. 거기 걸리면 이게 에너지가 깎이더만. 인지 알았어. 오, 자, 그래서 그리고 각도 조절도 이게 좋다는 거. 이게 옛날에 아저씨가 포병을 갔다 왔거든. 그래서 이걸 잘한단다. 자. 그래서 포술이 있어, 포술. 뭐 현대전은 좀 다르긴 한데 자주포, 전차, 뭐 탱크. 오, 그거 사이에 이겼다. 어, 이게 각도도 지금 있는 거를 봤어. 각도. 어, 각도를 스스로 제두라고. 롱거리, 중거리, 네, 짧은 거리. 하여튼 3연승 했어. 대단하지 않냐? 이제 외교 할멈 형한테 맞는 아이 캐릭터를 고른 것 같아. 또 연습을 많이 해야겠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을 많이 해줘야겠지. 일단 물 한 잔 먹고 하자. 3세 판 듀오 쇼다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팀이 되세요. 합바 동저 갑니다. 출발. 얘들아, 너희들 준비해. 브롤스. 합바 동자 만세 만만세. 신났어 아주. 왜냐면 이게 맞는 캐릭터를 골린 거야 이제. 이제 다 해보진 않았는데 제일 좋은 거 같아. 만세하는 저 어, 자세도 마음에 들고. 어, 저쪽은 미사일인데 조심. 그리고 저로로로로로. 어, 좋아. 오, 에너지 없어. 피해. 어우, 쟤 잘 쏘는데? 자, 그대들, 걸렸어! 다음, 걸렸어! 아, 호, 예. 다 잡았어. 아, 하나 더 있구나. 어, 에너지가 좀 없다. 거의 없는데? 잡았어! 아, 내가 안 잡았다. 두 번째. 포 위에, 포 조심하고. 셧다운. 오, 두 마리가 서면 안 돼. 오, 그래. 야, 간다. 스킬업. 그렇지. 얼굴에다 그냥 던져버렸다. 물풍선. 야, 물풍선이로 하자. 네 마리 잡았다. 얘들아, 초반이랑 너무 다르지 않냐? 이제 세 번째 녹음인데, 솔직히.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저는 저, 레슬링 선수를 내가 했지. 근데 짧은 게 좀 좀 그랬어. 저 친구도 뭐 나름 저게 장점이고 단점이겠지. 나는 근데 이 토끼 인형 기운 이 로봇 할아버지가 좋아. 왜냐면 나는 외계인 할멈 군이니까. 나도 똑같지 외계인 할멈이야. 쟤도 할아버지잖아. 수염 달리고. 이게 뭔가 동병상련 그런 느낌이야.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느낌. 근데 눈이 하나 있어. 아저씨는 눈이 둘이거든. 여기까지.